아, 이틀 차도 너무 날씨가 좋다는가. 비 온다 그랬는데, 맞지? 어. 이거 완전 끝나지 않은 명품이에요. 롤렉스, 뭐 다 있어. 테슬라.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가 있어. 와. 바다 등장. 하와이에서 오션 처음 본다. 어. 카이 커피. 0점. 이게 2-1. 리젠시의 폭포. 이렇게 받아서. 로비, 로비. 창문 완전 수동 경운기라고? 우리 뒤에 창문 열고 살볼까? 어, 뒤로 가서 경운기에. 아, 뒤에 창문도 다 안 열려? 어. 대박. 아, 뭐야. 잠깐만. 그게 없어? 아, 맞네? 아, 진짜. 아이, 이제 앞에 문 열고 달려야 돼. 찍어야지. 와, 여기 진짜 하와이, 완전 하와이. 와. 아, 여기 또 숲은 또 숲대로 매력있다. 아, 만리포 안 빌리는 게 잘했다. 아, 여기 우리가 어제 걸어 다녔던 그 공원이네. 여기가? 이렇게 뒤에 가림막도 돼. 이게 쇼핑몰 갔다 올 때는 저게 되게 중요하다. 운전 중이고요. 미국에서 처음 운전하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뭐 고향에 온 것 같네요. 역시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예예,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충전도 다 된다는 사실. 약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같은 곳으로 진입을 한 것이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 같은 곳으로. 아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비가 오고 있어. 이게 비라니. 이게 무슨 치킨 밥 비비큐 파파 존스. 스팸 모습이 여기도 판다. 어디? 여기 맥도날드 치킨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어, 여기 타코벨도 있어. 타코벨. 타코벨. 얘는 바로 아보카도 스트릿이라는 거지.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여기는 주로 드라이브인이만. 그러네. 맥도날드. 아, 여긴 약간 도로인가 보다. 버스 정류장도 은근히 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로 있어. 살롱, 살롱. 교회네, 여기.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 맞네. 오늘 일요일이네. 일요일 맞아? 아, 맞구나. 우리보다 하루 그거니까. 도미노 피자다. 어, 은근히 좀 이렇게 반가운 것들이 좀 있어. 저기 도미노 피자. 와. 자기 한번 달리는 모습을 찍어줘.
섞인 것 같아. 아, 있잖아. 선글라스 낀 게. 안 보여?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여기 구름 장난 아니야. 와. 와, 저기 봐봐. 와, 저기 해변이랑. 와, 대박이다, 진짜. 완전 숲길인데, 완전 숲길. 사이즈가 꽤 크네. 그냥 뒤에서 차가 더 성공이니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는데? 완전. 와, 진짜 멋지다. 와. 왔네, 주차장도 자리가 완전 없는데, 우리 자리 하나 딱 있어가지고, 딱 됐지. 아, 여기가 바로, 라니아케이. 케아 비치. 자기가 운동하시나가지고 좀 그렇겠는데? 와.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데 거북이 나오는 데 같아. 우리의 발도 찍어봐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북이를 보고 계실까요, 저분들은? 우리도 자리를 잡아봤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때? 기분이 매우 좋아. 아, 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편안한. 라니아케아 비치에서 먹는 무스비. 짠! 왔어, 어때? 그냥 스팸 김밥이야. 스팸 김밥이야? 와! 사람들이 모여있어가지고 달려가는 중인데 거북이가 나왔어! 와! 우리 진짜 행운인가 봐! 거북이를 만났어, 거북이. 선셋비치 앞에 주차장도 이렇게 널찍하게 있고요. 사람들이 백미러가 다 자동으로 안 바뀌어가지고 다 백미러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 선셋비치. 와, 하늘 봐. 걸어다니다 보면은 닭들이 막 이렇게 풀어져 있어.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중. 하와이 산책로가 진짜 멋있으니까 선셋 비치에 오셨다면 바다만 보고 가지 마시고 뒤에 산책로도 꼭 이용해 보세요.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아주 신념되는 거지. 영수 따라하는. 종업해 하지 말고. 아이 참. 아니 망고스틴 나무에 망고스틴 나무. 대박. 그 망고스틴이에요. 대박. 생각해 보니까 바닥에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다 망고스틴 꼭대기인가 보다. 여기 옆에 풀을 지나면 이렇게 선셋 비치가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이 다리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도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와 바람 진짜 많이 불어. 와 여기는 선셋 비치 앞인데 이렇게 오토바이 부대가 있어. 와, 야 우리나라보다 더 길어. 지오반니 여기 써있네. 아 설마 저거 줄? 멀리서 봤던 게 이런 섬이네.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오빠가 말하는 느낌 뭔지 알겠다.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네. 아주 프리미엄. 와, 립. 조심해. 아, 기분 좋다, 자기야. 나름 쇼핑을 해서 1시간 반 만에 엄청 급하게 하고 갑니다. 무지개를 발견했어. 대박. 나 무지개 실제로 처음 봐. 우리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 응.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 픽업. 참음식 없어서 바로 먹어야 되겠다는 거지. 완전 따끈따끈해. 겁내 뜨거운 중. 진짜 맛있어.
자기야 몇 개 살래? 인당분 조금 먹어야지. 뭐 먹을래? 클래식? 이거 초코 카라멜. 아. 줄 진짜 엄청 많이 서 있어. 간다. 브라운 라이스 2. 주문이 굉장히 많아. 어 배고파. 동그란 젓가락. 사실 이게 포케보다 더 간절했던 거지 라면이.